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율법보다 더 나은 의. 율법보다 더 나은 의. 율법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아,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다. 이런 감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말씀을 하셨다. 뭐 하지도 못할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 종교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놀라운 말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건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까불을 대지만은 너 그 율법 지켜가지고 천국 못 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우리가 뭐지?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 구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뭔가 조금 부족하기에 내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 주님이 구약의 말씀에 완전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에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말씀을 하셨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 율법을 붙들고 생각하느라고 애쓰는데 그래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한마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주님이 그 말씀, 구약의 말씀 가운데 뭐가 어떻길래 내가 그 부분에서 뭘 첨가해가지고 완전하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는 대단한 사람들이고 아직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든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키는 이 의가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큰 의를 가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살아라 그러면 진짜 못 살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들의 의가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우리 큰일 났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과 그리고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구원받는다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에 사건이 일어난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그 아시아 지역에 쫙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운데 예수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은혜를 받았답시고 사도들에게 말도 안 하고 바울이 목회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한답시고 가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 잘 믿고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들아 예수님이 누구요? 유대인 아니요. 유대인 누구요?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만 믿는다고 까불어 봤자 소용없어.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엄청나게 토론을 했더라. 이 성경의 신약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진짜 그냥 모든 것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데 주님이 너희들 틀렸다는 얘기예요. 율법 거기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완전하게 하려왔다. 그 말씀까지 우리가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돈 벌어먹고 사느라고 그 고생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겨우 나오는 것도 바빠가지고 허덕거리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성서적인 가르침의 부분도 많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말씀을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 이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말씀이 법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서 4장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피하러 온 것이 아닌데 그 율법과 선지자를 말한 것의 1.1획에 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에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아무런 어떤 잘못이 없다. 이걸 염두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뭔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율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보면은 율법도 거룩하여
율법도 거룩하다고 로마서 7장 12절 말씀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 딱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뭐라고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율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집사님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방 안에서 아무런 등불이나 불빛도 별빛도 새들이지 않는 깜깜한 공간 안에 뭐가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밤 중에 새카만 커튼으로 빵 둘러쳐 놓고 그 안에 별빛 하나 불빛 하나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놓고 그 캄캄한 방 안에서 뭘 분별할 수가 없는 것처럼 율법이 없을 때에는 전체가 깜깜해서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몰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한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환하게 이렇게 생겼네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이 세상에 생활하면서 지내오던 가운데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될 때에 하나님은 법을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괜찮은 것이다. 그렇게 드러나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율법이 죄냐?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고 율법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생활 가운데 잘 아는 대로 배를 타고 가든 자동차를 타고 가든 제대로 그 법대로 우리가 가면은 무사히 제대로 잘 갈 수 있잖아요. 그 법이 없으면은 왜 지멋대로잖아요. 하늘의 별이 도대체 몇 개인지 과학자들이 셀레야 셀 수가 없는 그 별들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 지구도 지금도 움직이고 있대. 태양도 움직이고 있고. 이것이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꽝, 저기서 꽝.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나타나 지으로 말미암아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구분을 짓듯이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율법이 오기 전에는 깜깜해가지고 진지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 범하면 죄죠. 예수 믿기 전에 아예 전혀 생각 자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빛을 받고 보니까 주님을 지켜야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율법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행위의 법이다. 행위.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율법에 따라서 살도록 행위의 법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율법은 의로운 것이고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행위의 법이지. 요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한다. 뭘 주지 못해요? 구원을 줄 수 없다. 왜 구원을 못 줘요? 율법대로 100% 지켜나갈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아주 의롭고 선한 것인데도 그 율법을 받을 때에는 어둠과 빛으로 나누게 되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담의 후손된 인간들은 타락된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선하지만은 그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율법.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주신 율법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다. 그래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세상이 이끌어지고 있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무엇 때문에 완전케 하라는 완전케 하라고 왔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은 왜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그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법이라는 건 뭘 말해요? 법. 집사님 법 어긴 적 있죠, 그죠? 근데 몇 번이나 어겼어요? 한 번? 근데 우리가 잘 한번 보세요. 법은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나올 때에 처벌이 된다. 이해되시면 나는 법은 어떤 행동, 행위, 결과. 그러니까 요게 그러면은 행위가 없이 속에만 있으면은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행위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안식일 날 밭가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죠.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집사님, 무슨 법을 어겼을까요? 이게 남의 그 도둑질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의 밭가에, 길가에는 배고픈 사람이 그것을 뜯어먹어도 죄가 안 되게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뭐 했다고요? 그날이 언제요? 안식일. 뭐 했어요? 비볐어. 이게 뭐요? 일의 일. 그 사람이 배고픈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타난 행위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의 행위를 보기 전에 뭘 보셨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삭을 비벼먹는 제자들을 비난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배고플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서 기진맥진했으니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새들로 바꾼 진설병,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려고 꿈에도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걸 먹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다윗이 어겼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긴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 제가 안 된다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여인을 보고서 음욕을 품은 자 제가 돼야 안 돼요. 저 여자 행위가 없을 때는 율법은 어때요? 음행이라는 행위가 없을 때에는 처벌이 없어요. 그죠? 아무리 이것을 보고 저 새끼 뒤질러 치질러 참으로 시원찮겠다 별력을 다하고 별 저주를 다하고 마음의 미움이 불꽃처럼 일어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때린다든지 죽이는 행위가 없으면은 절대로 율법은 처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워하면은 살인하였나니. 아니 미워한다고 살인했다고 처벌해요? 절대 아니에요. 요 앞에 부분은 절대로 처벌하지 않고 뒤에 있는 부분 행위로 나타나졌을 때만 처벌하는 것이 율법이지만 주님은 그건 부족해. 인간이란 원래 속성이 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근본적으로 타락된 영혼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중심을 보시는 이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살도록 율법에 따라 살지 말고 이 중심을 살피면서 살아라. 이것이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시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더 나은 의, 더 나은. 그러면은 율법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까지 딱 보면은 지사님 천국 가기 힘들지 않겠어요? 율법적으로 딱 그 시각에서 잣대를 가지고 보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율법에 잣대 가지고 딱 되면은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율법보다도 더 나은 새로운 의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뭔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믿음의 의를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인간은 외상, 외부적, 형식적, 외식적으로 나타난 것을 의라고 말하지만은 주님은 나타난 인간의 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그것까지는 안 돼. 내가 준비한 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지옥의 밑바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해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한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난 예수 믿어. 내가 부족하다, 죄인이다, 잘못됐다, 그래 나는 그런 죄인이야. 나 그런데 예수 믿어. 그래서 옛날 그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한참 그렇게 활동을 할 때에 마귀란 놈이 찾아왔대요. 마귀가 왔어.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다, 야 루터야, 왜? 네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막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꼬라지 쳐다봐. 그랬더니 루터가, 내 꼬라지 어떤데? 자식, 마귀 새끼가 잔소리가 많아. 마귀가, 너 쳐다봐. 내가 네 죄를 한번 보여줄게. 그러고 쫙 하게 보여주는데, 와, 루트가 생각도 못했던 것까지 다 마귀란 놈이 알고 들추었네요. 너 이런 죄 지었지? 그래, 맞아. 너 자식 참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놈이 뭘 하겠다고? 그랬더니 루트가 그랬더니, 야 마귀야, 왜? 내 죄가 그거밖에 없냐? 내 죄가 그거밖에 없느냐 물어봤더니 막, 어 기다려봐, 다시 한번 더 찾아볼게. 슉 찾는데, 오 이거 빠졌네, 이것도 빠졌고, 이것도 빠졌고, 이거 그래 맞지? 그래 맞아. 내 그거 죄 지었네. 와 이 자식 너 진짜 잘한다. 그래 또 다른 건 뭐 있어? 이제 언제 없어. 그때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 중요한 말이야. 내가 그런 모든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을 내가 믿어.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없이 했느니라. 우리 주님을 믿을 때에 지금까지 율법에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살아왔던 모든 잘못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것을 전체를 다 주님이 제하여 버리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죄를 전부 다 제하신다. 그러면 속죄함을 주시고, 속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사람인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딱 정리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못 얻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다. 믿어지시면 아멘. 나는 다른 건 다 몰라. 내가 지난날에 죄도 엄청 지었고 생각 속에서 잘못한 것도 엄청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거 엄청 많아. 그런데 율법의 의로서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난날에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서 속죄, 용서해 주셨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른다.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율법에다가 뭘 더하라고요? 율법은 뭔가 빠진 것이 있는데 뭐가 빠진는가 해서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뭔가 모자라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자신의 것을 의를 다 내려놓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없이 하시고 그 예수님의 가졌던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셨다. 그래서 이 의가 어떤 의보다 나아요? 율법보다 더 나은 의. 율법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내가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의의 사람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100% 지켰어가 아니고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